춤도 있어요. 뭐야 갑자기? 아니요, 저는 더 춤 있어요. 갑자기 갑자기. 근데 저는 춤, 제 춤 위에 하는 거, 그 feeling. feeling, feeling. 표정. 예, 표정, 표정. 네, 그래서 보여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렛츠고 파이팅! 기럭지가 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시원시원해 보이죠. 아니 그 우리 루카스하고 우리 버나 씨의 또 멋진 그 무대를 좀 봤는데요. 우리 임창정 씨가 우월한 유전자로 운동 실력을 좀 뽑으셨다고. 운동 실력보다도 우월한 유전자로 눈썰미예요. 아. 왜냐면 뭘 하게 딱 보면 그 뭐 운동 같은 것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금방 이렇게 좀 캐치하고 그래서 빨리 배워요. 습득력이 빠르고 빨리 배우고 그래서 빨리 배워서 하고 빨리 실적을 내서 안 해요. 예준 씨가 좀 운동을 뭐 여러 가지로 좀 잘하죠. 뭐 골프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진짜 재빠르고 축구도 잘해. 저 춤추면 되게 빨리 춤. 아니 맞아요. 팔다리가 짧아갖고 되게 빨리 갔다 와. 그런 거 알잖아. 임창정 씨 춤이 그 축구대회는 축구 되게 많잖아요. 진짜 춤 잘 추잖아요. 빨라요 되게. 네 맞아요. 그런 우성 이제 아이들도 좀 어때요? 운동신경이 좀 남다른가요? 예, 걔네들도 눈썰미가 있어요. 되게 빨리 배워요. 골프를 시켰는데 체잡은 지 4개월인가 5개월 만에 시합도 나왔어요. 진짜? 네. 4, 5개월 만에? 네. 사실 그 임창정 씨는 또 운동신경도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이 미친 성량이죠. 아, 노래 잘하죠. 노래는 제가 잘하고 못하는 거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량.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SNS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가 창정 형님이 이제 무대에 섰는데 MR이 꺼진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냥 MR 없이 무반주로 그냥 부르시는데 떠나버린 너의 모습만 지우고버리고 비워도 어느새 가득 차버린 내 사랑. 와, 나 그거 보고 진짜 와우. 저도 그 영상 봤는데 보통 이제 그런 상황이면은 그 행사를 접거나 뭐 왜냐면 음향이 안 나오는 건데 그냥 아 됐어요 그러더니 마이크 없이 그냥 육성으로 그래서 더 많은 박수를 받았죠. 어머. 그렇게 해야지만 행사비를 다시 안 돌려줘. 진정합니다. 이를 같이 시간 쳐야 되니까. 그 저희가 마이크가 거의 배꼽에서 노래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그만큼 이게 성량이 높으니까.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이선희 선배님이나 노래 성량 좋으신 선배님들 보면은 막 노래하다가 막 이렇게 뛰고 하세요. 그게 되게 멋있어 보여갖고. 저 지금 보여줘요. 나오잖아요. 저게 멋있어 보여갖고 저도 저렇게 하는데 저거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저거 이렇게 뛰면요 알아서 기술팀에서 아주 크게 올려줘요. 오디오 팀에서 완전 있었네요. 이렇게 했는데 성량이 안 줄어. 그리고 저쪽에서는 이랬다 저랬다. 아, 정말. 아, 진짜 그러겠네. 저 오디오 감독님들이 고생하셨어. 자기가 성량이 좋은 줄 알아, 처음에는 그걸 몰랐을 때는. 어, 나 봐라? 막 이래요. 근데 막 노래다 아! 하다가 저길 봤는데. 아, 내가 내리면 올라가는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건 좋거든요. 사실 또 그 임창정 씨 노래는 우리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또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 나올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좀 궁금하네요. 보통 내가 저지른 사랑, 또다시 사랑, 뭐 소주 한 잔 이런 풍의 노래들을 주로 하잖아요. 이번 타이틀곡은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고 좀 공격적이고 강해요. 비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많이
틀려요. 기존에 그 저희가 들었던 노래가 좀 다른가요? 예, 일단 제목이 좀 많이 길어요. 뭡니까?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길어도 좋아, 길어도 좋아. 네. 그래서 줄여서 하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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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좀,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조금만 좀, 조금만 가져주세요. 뭐, 뭐. 튄 것 같아. 그거 아, 한번 하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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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끄는 거 아닌데 이게 갑자기 또 이렇게 됐네. 근데 목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전혀 안 느껴졌어. 아, 저는 임창정 씨 곡 중에 소주 한 잔을 진짜 좋아하는데. 아, 소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소주를? 소주 좋아하지만. 근데 그게 술 드시고 만든 곡이라고. 아니, 아니. 명곡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게... 왜냐면 전설처럼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있어. 이게 여보세요, 나야. 그 실제로 뭐 전화했던 거를 가사로 썼다라든가. 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던데요. 그거는 이제 노래 부르러 녹음실로 가는데 작사가가 연락이 안 된다고. 작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는 차 안에서 아, 요런 내용으로 썼으면 좋겠다 해갖고 노래를 부르면 부르다가 쓰다가 흥얼대다가 네, 네, 네. 아. 그렇게 해서 노래. 아, 그럼 직접 작사하신 거예요? 예. 네. 처음에 그 여보세요 나야 그거가 지금은 우리가 들으니까 익숙해서 그렇지만 그냥 있는 멜로디에다가 안 어울려요 처음에. 아. 네, 그리고 작곡가 분이 아 이거는 뒀다가 나중에 작사 다시 새로 받아가지고 받아갖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우겼어요. 네, 그래서 근데 거기가 제일 좋아. 했는데 반응이 그냥 좀 색다라서. 거기 좋아요. 그때 당시엔 색다랐었던 거예요. 발라드에 그러면 좀 공격적인 가사가 이렇게 그렇죠. 아, 맞아요. 네.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이 불렀으면 이렇게 못 불렀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아, 진짜. 네. 아니 근데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저 음악 방송도 좀 시작하시는 겁니까? 뭐 네, 해야죠. 네. 아. 네. 야, 근데 이게 좀 그 예전하고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네. 최근까지 하긴 했으니까 저도 분위기는 어느 정도 알아요. 예. 네. 네. 아이돌 인사하러 오면 잘 받아줄 거고요. 창경이 저 선배님 오면은 우리 우주소년 인사로 갑니까? 아, 당연히 가요. 알겠죠. 아, 네. 아니, 있어, 이게... 내가 갈게. 아니, 이게 뮤직뱅크 리허설 같은 경우 이제 다 같이 보잖아요, 객석에서. 네. 근데 선배님들한테 듣기로 선배님 라이브가 그렇게 진짜 다 기립박수 친다고. 아, 그렇죠. 아니, 그래서 요즘에는, 목 보호 차원에서 오디오 리허설하고 카메라 리허설은 립싱크를 해. 뭐 아껴야지. 리허설을 립싱크를 하면 되게 웃기겠다, 근데. 옛날에 제일 좋았어요. 아, 진짜? 네, 다 할 말로 하죠, 할 말로. 목 보호한다고 했다가 본방 도망쳤어. 차라리 못하는 사람은 연습을 해봐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연습을 안 하고 고음이 안 되니까 완전 궁금하겠어요. 네, 루카스는 임창정 씨를 음악방송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데뷔 한 지 얼마나 안 돼서. 네. 오늘 처음 가신 걸 안 하셨을 텐데. 네. 만약에 지금 여기 이런 상황 없이 그냥 그 뮤뱅에서 만났으면 이분이 여기 왜요? 사장님 왜요? 사장님 오늘 내셨어요? 네. 네. 아니, 장사 안 하...